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네. 예전에 그 블라인드 사주랑 에에. 그다 보신 분들인데, 에에. 저기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하고 네. 유시민 저기 에에. 작가님하고 지금 사주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에에. 둘이 사주로 보는 네. 운세에 따른 합이 잘 드는지. 운세에 따른 이재명님하고 이제 유시민님하고의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어떠한 행보가 있을지 그런 것좀 봐주세요. 제가 사주를 드릴게요. 한번 잘 봐봅시다.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일 수밖에 없네, 지금. 그죠? 예. 야, 너희들이 지금 뜻을 합쳐서 지금 뭔가를 이룬다, 그렇게 나온다. 응? 예. 이재명님하고 유시민,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가라고 할게, 내가. 혁명이 나오니까 자꾸, 혁명가라고. 이 시대의 혁명가야. 이재명 당대표의 운기가 지금 올해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해. 구슬을 물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지금 올해 분명히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크게 되는 사주가 맞고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크게 생기잖아. 근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내보냈듯이, 인자는 어두운 시기 끝났고, 이제 하얀 태양이 떠올라. 어? 근데 이 양반의 사주로 봤을 때큰 나무란 말이지? 나무. 나무에 물이 필요해요. 나무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 역할을 하겄어. 펌프질을 하겄어. 뭔 말인지 아셨어? 나무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 근데 펌프질을 계속 해대니까 물기가 촉촉할 거 아니야. 수분 공급이 될거 아니야.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겄어? 웅장하게 크겄지. 열매도 맺고. 그러게 지금 비친다. 사과가 튼실한 사과 있지? 탐스러운 사과가 탁 수확이 돼. 그러니까 두 분의 정치적으로는 아주 궁합적으로도 합이 들어가서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이재명 님이 발언을 못하는 부분은 유시민 혁명가님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나는 이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 유시민 그 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자그만 체구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 지금. 그거는 예전에 그 에너지가 아니야. 지금 이 에너지는 사실은 뭔가를 하나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운도 돌고, 갑진년에 이 사람이 운이 상승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 이루리라, 이런 사주거든? 그러기 때문에요, 이 양반은 우리가 뭐 사주 뭐 맨년생 변년생 필요가 없어. 딱그 사람의 기운, 인물을 보면 딱 나와. 그게 신점이야. 사실 그래. 근데 이 양반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이재명님을 많이 돋궜다, 이렇게 나와. 지금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하잖아? 그러면 이 승리를 하고 한 자리 차지하잖아? 올해 뭐가 뒤집어져. 이게 뒤집어지는 게 확실히 나와. 그러면은 이 사람을 등용을 할 거야. 그래서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도 충분하다. 그런 자격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운기를 한번 보자. 두 분의 운기를. 그래, 우왕좌왕이 너희들이 애썼다. 하나는 작년에 피고름이 났고, 그리고 한 명은 옆에서 큰 인물이 죽어나가는 걸 봤으니, 이제는 큰 고초도 겪었다. 때를 이룰 것이냐, 때가 돼서 어떤 결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한번 뽑아보자. 시제자가. 자, 봤어? 자, 하늘에서도 그 조상에서도 와서 서로의 조상에 합이 들어가. 그래서 문서 잡는다고 나오잖아.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나는 뭐 그래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양반들 같이 때 아닌 막 독재 정권, 이 검찰 정권을 벗어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잘 되실 거야. 그리고 잘 되시기를 최씨제자도 항상 응원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 난다 말했어. 이제 뭐두 분의 합은 들어가서 잘될 것이다. 더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다 말했어. 뭐 궁금한 거 있으셔? 있으시면 전화해. 아셨어, 여러분들? 개인 점사도 점사지만, 나가 이렇게 찍어대는 것은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무당으로서? 나라 점치는 거잖아. 어? 이 분명히 둘이 손잡아. 손잡아서 뭔가 크게 이루어, 결실을. 큰 사과 비춰. 큰 사과가 탐스럽구먼. 엄청나. 커. 응? 열매까지 맺는, 무한한 일들을 행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펼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유시민 작가님은 예전에 정치를 절대로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앞으로 몇년 뒤에 또 대선도 나가실 거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 야, 이게 몇 년도가 아니야. 몇 년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년에 그들이 진짜 쫓겨나. 이제, 아, 내년이 아니구나. 갑진년 됐구나. 올해. 그들이 처단이 돼. 이거 얼마 안 남았다니까. 최씨제자가, 올해 뭐가 뒤집힌댔잖아요. 네. 올해 선거가 한번더 있을 거라고. 이재명 대표님이 유시민 작가님을 끌어들일까요? 끌어들이고도 남지. 아, 그래요? 예, 끌어들이고도 남지. 왜냐면, 생각이 바로 잡힌 양반이고, 옳은 소리를 하시는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점쟁이 아니 점쟁이처럼 다 판을 보고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등용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 등용을, 나 같아도 등용을 하지. 어? 뭔 말인지 아시지? 자청용 500호처럼 등용을 한다고. 그래서 둘이 합이 잘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작년 운으로서는 유시민 작가님이, 뭔가 조금은 기운적으로 조금, 그렇게까지 대바라는 운은 아니었는데, 갑진년을 딱 보고 하자, 보자하니, 이 운은, 뭐라 그러지? 폭포가 막 쏟아지는 운이야. 물이야, 물. 한마디로 운기가 강하게 느껴져. 막 폭포수가 막 쏟아져, 콸콸콸. 그뭐이 나무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크게 대발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지? 이제 궁금한 거는 다 이제 없으시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최시제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